이제 다리를 쭉 뻗어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머리 위로 두 팔을 뻗어볼까요? 만세. 높이 해먹을 잡아서 뒤꿈치를 들어 해먹 안으로 쏙. 반대쪽 다리도 뒤꿈치까지만 쏙. 이제 그냥 다리를 펼치지 않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무릎을 펼쳐주신 상태에서 앉아주실게요. 편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제 두 팔을 앞으로 뻗어보실까요? 가능하시면 발끝을 잡고, 이게 너무 힘드시면 옆에 있는 해먹을 잡으시면서 발끝을 당겨와요. 다리가 긴장된 상태로 천천히 밑으로 내려가 보실 거예요. 전굴 스트레칭. 해먹을 잡고 꾹 눌러주셨으면 고관절 한번 열어보실게요. 발바닥끼리 뽀뽀하시면서 해먹을 누르며 무릎을 구부릴 거예요. 무릎 구부려주셨나요? 네. 이제 은서씨 팔을 쫙 펼쳐서 날개짓. 이제 운동뿐만 아니라 안무적인 요소도 여기에 첨가하실 수 있어요. 날아오르듯이 쭉 펼쳐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상체 숙이고 후 팔 늘어뜨리기. 해먹을 이용해서 바닥에서 하시는 스트레칭보다 조금 더 깊게 스트레칭하실 수 있죠. 네, 이게 이 상태에서 유연하신 분들은 팔꿈치가 발등에 닿으실 수 있어요. 이게 조금 힘드시면 왼쪽 손을 기준으로 손등을 발등에 대시고, 가능하시면 팔꿈치를 바닥에 대시고, 손이 좀 헷갈리죠? 자, 오른팔 위로 쭉 뻗어서 앞에 있는 해먹 한번 잡아볼까요? 시선은 우아하게 천장 바라보고, 네, 척추 마디마디 틈새를 열어줄 수 있는 트위스트 스트레칭이에요. 이제 더 가능하시면 은세씨 팔을 더 넓게 벌려서 뒤에 있는 해먹 잡아보셔도 돼요. 안 돼요. 꾹 열어주셨다가 내쉬면서 후. 이렇게 트위스트 하시면서도 본인의 허리 유연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실 수 있어요. 반대쪽도. 허리가 틀어지신 분들은 이게 차이가 좀 커요. 왼손을 기준으로 뻗어보셨을 때 아까보다 더 잘 열리는지 더 잘 안 열리는지 파악해보시고요. 둘. 아, 이게 더 안 되면 어느 쪽이 안 좋은 거예요? 왼쪽 허리가 많이 틀어지고 왼쪽 어깨가 안쪽으로 살짝 굽어 있는 거죠. 이러면서 몸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여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숙여주고 계속 해먹이 이렇게 늘어지기만 있으면 좀 처지잖아요. 이제 올라가 볼게요. 등마라 올라오시고요. 머리 위에 있는 해먹 높이 잡아볼 거예요. 이제 무릎 뜨지 않게 단단한 텐션 상태를 유지하면서 해먹으로 눌러줘요. 웨이브 잘 하시나요? 아니요. 자, 배꼽부터 배꼽. 가슴, 고개 순으로 웨이브하듯 올라와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팔꿈치를 살짝 쿵 해먹에 걸어서 가슴은 앞으로 늘어뜨리고 발끝은 엉덩이 뒤로 열어볼게요. 아까 골반 열어줬던 것보다 조금 더 깊게 열 수 있는 동작. 말려있는 어깨까지도 교정해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은세씨 몸매 좋으시니까 이제 목도 쭉 꼽아서 아름다운 라인 좀 보여주실게요. 둘. 너무 잘하시는데요. 엄청 네. 시원해요. 어깨가 완전 땡겨요. 맞아요. 가슴 앞쪽에 뭉쳐있는 긴장도 풀어주실 수 있고요. 이제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해먹 잡고 다시 엉덩이를 스르르르 낮춰주시고 두 무릎을 앞으로 뻗어주시면 아까 맨 처음 만들었던 파우치랩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가슴 열어주니까 손끝 좀 저리지 않으세요? 네. 예, 지혈대 효과도 있어요. 해먹을 몸에 감아서 이제 장시간 살짝 기다렸다가 확 풀어줬을 때 뭉쳐있던 혈액이 다시금 손끝 발끝으로 퍼지는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게 지혈대 효과. 그래서 뭉쳐있는 어혈이나 부종들을 풀어줄 수 있는 효과예요. 지금 뭔가 몸에 혈액이 확 도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손끝 자릿자릿한 느낌. 네. 이제 손끝 발끝 가볍게 털어주시고 이제 여기서 몸을 뒤집어서 거꾸로 이제 자세를 만드는 인버전 자세를 들어가실 건데요. 지금 이렇게 정면을 보고 뒤로 돌면은 카메라에 저희 엉덩이밖에 안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재미있게 뒤를 바라보는 동작 들어가실 건데요. 그냥 바닥 짚으면서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다리를 넘겨서 재미있게 넘어가는 동작 해볼게요. 전 지금도 충분히 재밌는데요. 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해먹 두 손으로 잡아서 해먹을 밀어내볼까요? 그렇죠, 잘 밀어내셨어요. 뒤에 있는 해먹을 등 뒤에 대고 밀었어요. 자, 이제 왼손만 남기고 왼무릎 구부렸다가 펼쳤다가 반동을 줘요. 왼무릎 반동. 이제 하나, 둘, 셋에 왼다리를 뒤로 뻥 차면서 왼손을 떼줘요. 뭐라고요? 자, 저 먼저 보고 가실게요. 자, 다리를 반동을 주셨다가 한 번에 뻥 차면서 넘겨요. 한 번에 뻥. 잘하셨어요. 자, 이제 뒤에 있는 해먹 잡고 엉덩이 들썩들썩 균형 잡아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뒤를 바라볼 때는 오른다리 뒤로 넘기면 되는데요.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여기서 해먹 안에서 쉴 수 있는 동작 한번 배워볼게요. 자, 무릎을 쫙 펼쳐요. 무릎 뒤에 있는 해먹을 뒤꿈치까지 덮어주고 짧게 들어갈게요.
반대쪽도 뒤꿈치까지 덮어서 발바닥끼리 합조. 해먹 안에서 저희들의 공간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영상 자세인데요. 네. 아직 해먹이 네, 저희들이 해먹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해먹이 저희를 제압하는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잘하고 계세요. 첫 시간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 정도면 이겨서 뭘 하고 있는 됐나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무릎을 구부리면서 발바닥끼리 붙여주시면 중간 쉬는 자세를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저 안 보이는데도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다시 한 번 더 다리를 펼쳐서 무릎 꺼내주시고 자 이제 등 뒤로 돌릴게요. 오른 다리 반동을 주시면서 앞에 있는 해먹을 밀어내고 다시 한 번 더 뒤쪽으로 뻥. 이제 양쪽 손을 뒤로 꺼내요. 엉덩이 들썩 해먹 중앙에 앉을 수 있게 기다려주실게요. 그렇죠. 엉덩이 중심 잡고 해먹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엉덩이 무겁게 호흡을 무겁게 늘어뜨리시면서 기다리고 스윙이 조금 괜찮아지시면